자, 같이 풀어보자. 자, practice one 같이 해봅시다. 이게 요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보자마자 easy 묶어볼까? 외워볼까? easy, hard, difficult. 답은 끝났죠? 쉽잖아. 자, 이번에 rude 무슨 뜻이지? 무례한. 답은 끝났죠? 안 풀리잖아. seem 몇 형식? 2형식. 근데 뒤에 to 부정사 왔네? 차이점 두 개 보기의 차이점을 얘기하세요. 자, 이건 이름. 얘가 단순. 얘가 완료. 근데 여기 뒤에 갈 것도 없어. 뭐가 뭔지 생각해봐. 보이는 거랑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거. 물론 힌트 또 있죠? 보이죠? 물론 힌트가 뒤에 있지만 거기까지 안 가도 답이 벌써 나와요. 되죠? 금방 나오죠. need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3형식 동사인데 둘 다 to 부정사인데 차이점이 뭐죠? 이번엔 차이점을 기억하면 돼요. 이게 능동이고 이게 수동인데 우리 뭘 보고 찾으면 돼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답은? 답은? 어때요? 빨리 풀었죠?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면 돼. 할만하지? 응. 아, 해석은 해야지 참. 진성아, 쭉 시원하게 쫙쫙. 1번부터. 우리가 그 어제 그 축구 시합을 이기는 것이 쉬웠다. 자, 어제 우리가 그 축구 경기를 이기는 것이 쉬웠다. 됐죠? 상아야. 2번. 그가 자 search a joke 때 search는 그러한 그러면 make a joke는 농담하다 할 건데 해석해 보세요. 농담을 하는 것은요? 농담하는 것을 보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 혹은 뭐뭐 하다니 이거예요. 뭐뭐 하는 것도 해석은 되긴 되는데 보세요. 그가 그러한 농담을 하는 것은 무례했다. 이것도 돼요. 쓰시면 돼요. 그가 서치는 그러한으로 해석하면 돼. 형용사예요. 자, 그러한 농담을 하는 것은 무례했다. 혹은 그러한 농담을 하는 것을 보니 무례했다. 이것도 되고요. 판단의 근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는 언제? In the past year인데 지난해니까 언제겠어요 이게? 작년이지. Last year 같은 말이에요. In the past year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last year예요. In the past year, last year 같은 말이니까 그가 작년에 많은 몸무게를 뺀 것처럼 보인다. 됐죠? 그러면 보이는 것보다 몸무게를 뺀 게 먼저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뭐가 먼저냐 이거야. 다음 힌트 두 개 있었죠. 그래서 완료 부정사를 썼다. 이해됐죠? 우리가 좀 예쁘게 말하면 주절보다 종속절의 시제가 앞섬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완료 부정사 쓴 거고요. 4번 어떻게 쓰면 돼요? Do children need to be punished?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behave badly 나쁘게 행동했을 때 아이들이 잘못 행동했을 때겠죠. 잘못 행동했을 때 처벌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처벌하다가 아니고 처벌받다로 해석하지 말고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으로. 이해했어요? 됐나요? 그 다음 여기서 안 나왔지만 need to be ing 봐봐요. need to be pp죠. 이걸 to 부정사 수동이라고 방금 배웠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거 배운 적 있는데 need 동명사로 바꿔도 돼요. 같아요. 그럼 뭐뭐 될 필요가 있다. 그럼 do children need punishing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된다. 알겠죠?
to be PP는 need to be PP는 need ing로 바꿀 수 있어요. 됐나요? 해석도 다 됐죠? 다음 step 2. 자, 이것도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빠르게. 또 보이지? 또 외워봐. Easy, hard, difficult, possible. 배웠잖아. 그래서 외우라고. 그럼 다 뭘로 하면 돼? For. 됐죠? 자, 이번에 careless. 무슨 뜻? 부주의한. 사람의 성격, 성질. 맞죠? Careless of. 바로 나와. Careless of, careless of. 바로 되잖아. Careless of you 하면 되죠. 끝났죠 벌써. 네. smart는 자 smart 반대말 해봐. 어리석은 했어 아까. 뭐였죠? foolish, silly. 그럼 반대말이면 야 smart 아, 잡아. foolish, silly가 사람의 성격 성질 형용사래. 이건 아니겠어? 됐지? 네. 그러면 이거고 동의어가 clever 아니야? 그죠? 아니 멍청한만 하지 말고. 똑똑한도 예제지. 그러면 smart, clever. 그럼 멍청한 어리석은 해봐. 이제 반대말로. foolish, silly. 이거 아니야? 그럼 네 개 묶어. foolish, silly, smart, clever. 얘네들은 뭘 쓰면 되겠냐? of 쓸 거 아니에요. 끝났네. of she야? 네. 끝났지 벌써? 안 어렵잖아요. 자, essential. 사람의 성격, 성격 무슨 뜻인지 자체 모르면 안 되지. 이 뜻이 뭐죠? 중대한. 뭘 나오면 돼요? For me. 이 essential은 important하고 동의해요. Important, vital, essential, critical, significant. 그럼 대빵이 얘지? 그럼 it is important for me 할 거 아니야? 금방 나오죠? 끝났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쳐다보면 답이 쫙쫙쫙 나와야 돼요. 다시 해볼까? possible for, careless of, smart of, essential for. 끝났잖아. 됐지? 이렇게 하세요. 해석도 해봐야지. 사나야? 쭉쭉 해서. 2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이건 대본이야. 스크립트. 대본을 외우는 것은 아, 그가 1시간 안에 대본을 외우는 것은 가능하다. 됐죠? 네. 다시 한번. 그가 1시간 안에 대본을 외우는 것은 가능하다. 됐죠? 오케이. 두 번째 것도 해 봐. 네가 우리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은 부주의했다. 다시. 그거 말고. 뭐뭐 하는 것 말고 다른 거 해야 좋을 것 같아. 국어야 이거. 네가 우리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을 잊어버리다니 부주의하다. 됐지? 네. 네가 뭐뭐 하다니 부주의하다 이거야. 네. 다음 ask for help 뭐죠? 도움을 요청하다. In that situation 그 상황에서 되죠? 이제 해보세요. 그녀가 그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니 똑똑했다. 현명했다. 현명했다가 좋겠죠. 그럼 현명한 단어 따르면 뭐 하면 되나요? wise. 그럼 wise가 들어가도 뭘 쓰면 돼? of. 됐어요? 네. 현명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sensible, advisable. 이건 고등용인데 다 현명 아니야. 특히 sensible. 그래서 it is wise, it was wise, it was sensible of you, it was wise of you, it is advisable of you. 다 네가 투부정사하는 것이 현명하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it is essential for me 해석해 보자. 내가 회의에 bring A to B인데 A를 B로 가져가다야. 해봐. 내가 내 랩탑을 회의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essentially 중요한, 중대한도 있고요. 필수적인 이런 뜻도 있어요.
필수적이다도 되고 중요하다도 되죠. 됐나요? 자, 그래서 it is essential for me to 나왔는데 특히 마지막 문장은 좀 굉장히 중요해요. 다 별표입니다 오늘. 다 별표인데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4번 문장 모양을 잘 보세요. It is essential, it is important. 그 다음 to 부정사 보이죠? 필자의 주장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랩탑을 회의에 가져가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야. 꼭 가져가라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 우리 결국 끝은 모의고사잖아. 수능 독해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필자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주제문이야 이게 답. 알겠지? 기억하면 돼. 해석 다 됐나요? 오케이. 노트 정리하시면 되겠고 스텝 3 자, 얘는 어떻게 풀란 얘기냐? 우리 표시만 해볼까요? 어디 표시할 것 같아요? 여기랑 어디? 네. 눈치 빠르네, 그지? 여기도. 여기도, 그지? 오케이. 문제 풀기 전에 미리 해본 거야? 여기. 여기. 그지?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 옳지. 표시 왜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얘기해봐. 시제가 앞설 때, 시제가 같을 때, 시제가 같을 때, 시제가 끝났네. 그렇게 쓰세요. 시제가 같을 때, 시제가 앞설 때. 아쉽다. 그치? 고민할 게 아니었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요령 아니니까 별거 아니죠. 자 그럼 보자고. 자 1번 답 어떻게 써요? I'm sorry to have made the same mistake again. 되죠? 그리고 여기 이름 써보세요. 이제 뭐라 쓰면 돼요? 완료부정사 능동. 그쵸 그렇게 써줘야죠. 완료부정사 능동 썼어요? 자, to have made 답 쓰셨죠? 한번 써볼게요. to have made로 쓰는 간 얘가 완료부정사 능동이라고 썼으면 뒤에 뭐가 있겠어요? 있잖아. 기억하지? 있으니까 능동이구나. 이렇게. 잘했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 was happy to be invited. 나는데 잘 보셔야 될 건 to 다음에 나온 게 명사입니다. 이렇게 to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하는 말이 초대하다예요. 이게. 이거 나중에 다시 알려줄 건데 invite는 초대하다만 짓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to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가 초대하다의 뜻이에요. 이건 수동이니까 초대 받다겠죠? 되나? 이거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단순 부정사 그렇죠 수동이죠.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거든. 자 원래 능동일 때 어떻게 생겼는데 invite a to b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명사예요 이 뒤에 나오는 게. 그러면 invite하고 자원치사 to 사이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있어 없어? 없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여기에 to invite 쓰면 왜 틀린지 알겠죠? 조심해야 돼. 자, 세 번째 it seems that 네. 시제가 같았어요? 앞섰어요? 같았죠. 그럼 무슨 부정사? 단순 부정사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was disappointed 다시 보시니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수동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자, 지금 요 뒤에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수동이 된 거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사람이라서 여기에 PP형을 썼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감정이니까.
자, 그럼 해보자. She seemed 답 어떻게 했어요? To be 그쵸? Disappointed with. 그러면 마찬가지 오답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to disappointed 왜 틀리겠어요? 목적어가 없거든. 마찬가지죠. 똑같죠, 위에랑. 이게 없기 때문에 숭을 쓴 거예요. To disappoint 쓰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차이점 이해되시죠,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그녀가 결과에 실망한 것처럼 보였다지. 그녀가 그 결과에 실망한 것처럼 보였다. 해석 쓰시면 되겠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4번. 자, 우리 다시 한번 표시해보니까 시제가 같았어요? 앞섰어요? 앞섰죠. 여긴 시제가 과거인데 얘는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수동이죠. 그럼 시제가 앞선 거니까 단순 써야 돼? 완료 써야 돼? 완료 써야 되거든. 그죠? 해보세요. To have been told. 근데 여기 책에 나온 tell은 몇 동식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거 보이잖아. 이 몇 동식이죠? 5형식의 tell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형식의 tell은 주어 tell 쓰고 나서 목적어 그 뒤에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나온다고 했죠. 4형식의 tell하고는 달라요. 4형식은 여기까지는 똑같을 수 있지만 4형식일 땐 여기 자리에 누가 나왔지? 명사가 또 나왔죠. 이게 아니고. 그러면 to 부정사가 보이는 순간 5형식이니까 요때는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주어는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죠. 이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능동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걸 수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주어 be told 뒤에 to 부정사는 바꿔 안 바꿔? 안 바꾼다고 했거든. 안 건드려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만든 게 5형식 문장의 수동태예요.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주어가 뭐뭐 하라고 듣다지. 주어가 뭐뭐 하라고 듣다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to have been told를 이름 써보면 이름 뭐였지? 완료 부정사의 뭐예요? 수동이란 말이야. 왜 수동 썼어요?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수동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목적격 보어겠죠. 바로 나온 거거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correct가 뜻이 뭐지? 수정하다, 고치다. 수정하다, 고치다. 그럼 뭐 하라고 들은 거야? 그의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을 고치라고 들었던 것처럼 보인다. 자, 그가 그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라고 들은 것처럼 보인다. 보였다. 보였다가 낫겠다. 그가 그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라고 들었던 것처럼 보였다. 해석 됐나요? 자, 스텝 4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숙제는 스텝 1, 2, 3 노트 정리하시면 되고요. 노트 정리하실 때 특히 스텝 3 같은 경우 우리 지금 표시했잖아. 힌트 되는 거. 이런 거 노트 정리하실 때도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습하라는 거야. 그리고 해석까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다시 한번 숙제 내준 거 뭐였죠? 투부정사 예문들 몇 개? 20개. 각각 5개씩 5, 4, 20, 20개 네.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보내드린 거 있죠? 네. 그거 보시면 돼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다 화요일까지예요, 그거.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